카메라 출동 이상루입니다. 지금 시간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오전 7시 정각입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각입니다. 지금 강원도 속초에 와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달하는 시간은 아마 7시 반에서 한 40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젯밤에 그 시청자 한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려하던 사태가 그대로 벌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황교안 후보는 무소속이나 다른 당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가처분 소송에서 제가 주장한 건 뭐냐면 1차, 2차 경선에서 발표할 걸 제대로 안 했다. 총 누가 몇 명이나 투표를 했는지, 그 다음에 투표율은 어떻게 되는지, 득표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발표하지 않았다. 선거 가처와 일반적인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무효다. 그랬더니 저쪽 그 국민의힘 피고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는 당내 경선을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52조, 52조 3 공직선거법에 그거에 의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108조 그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즉 어느 당의 후보가 누구보다 더 앞섰다 뭐 이런 거를 한 겁니다. 그걸 원용했습니다. 근데 108조에는 정당은 그런 여론조사라면 공표를 금지합니다. 108조 12항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참 난감한 겁니다. 남부법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교묘하게 저쪽 편을 들으셨냐면,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왜? 더불어민주당도 그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다 세 번이나 벌써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죠. 108조 일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정당형 건 발표할 수 없다는 취지 때문에 2차 경선에서 그 자세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괜찮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즉각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다. 왜냐하면 분명히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번에 경선에서 투표권을 주는, 경선을 대처하는 여론조사를 한 거다. 그런데 법원에서 엉뚱한 일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정당향 금지는 그 조항의 취지는 맞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으면,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경선을 안 한 거네. 57조 2, 57조 3에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안 한 거네. 그러면 경선을 안 한 거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냥 일반 여론조사만 한 거네. 그렇다면 거기서 탈락하신 분은 내년에 대선에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로 나올 수 있네. 문제 심각한 판결이다라고 제가 방송을 하고 즉각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내용증을 보냈죠. 자, 단도직입적으로 황교안 후보가 내년 대선에 야당 그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황교안 후보한테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죠. 법원에서 저렇게 108조라고 얘기를 하니, 일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라고 하니, 그러면 나 저기 경선 안 한 거래 국민의힘? 나 출마하겠어 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 나 출마하겠다고, 그러나 난리가 날 거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저한테 제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 시청자 한 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질의는 똑같은 질의를 한 거예요. 남부법원에서는 투표권을 주는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여론조사 그거라고 그러니, 그렇다면 이번에 2차에서 탈락한 후보들을 그러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똑같이 질의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안 된다고.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왜 근데 중앙선거관리는 저한테 대답은 안 하고 그 시청자가 물어본 거에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어제 집 비운 사이에 저희 집에도 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안 왔을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미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시청자가 저한테 보내주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서를 제가 어제 대검찰청에 가서 고발한 거, 정홍원과 이준석을 고발한 거에다가 증거자료로
추가로 낼 겁니다. 봐, 너들이 이런 잘못을 해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잖아. 라고 이제 추가 증거 자료를 낼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메모한 게 있어서요. 제가 여러분께 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를 가지고 왔으면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 간략하게 좀 읽어드립니다. 메모한 거를. 아, 총 투표자 수, 총 유효 투표 수, 후보자별 득표 수, 득표율, 득표 순위 등 개표 결과를 전혀 발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국민의힘당 제1차, 2차 경선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정호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선 진출 4일 발표, 4명이 결선에 출제했습니다라고 한 것이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후보자 총 11명 중 4인만을 대상으로 한 3차 경선도 무효입니다. 정호원 위원장은 11월 5일 날 백범 김구민영관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 대통령 후보라고 발표한 것 또한 무효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적법한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자가 아니므로 내년 대선에 혹시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하더라도 적법한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무자격 후보자이므로 그 대통령 당선도 무효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민주주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위협한 깜깜이 당내 경선으로 후보자로 선출하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형태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교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범했습니다. 감히 그와 같은 대국민 사기 행각을 저지르고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와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거관리위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불법 당내 경선에 대하여 입도 뻥긋하지 아니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으며 황교안 후보의 정당한 검증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국민의힘은 숙권 능력을 갖고 있는 민주적 정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사태입니다. 정말 심각한 사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적법한 자격 시비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따라다닐 겁니다. 한 번 일이 잘못되면 끝이 꼬이는 겁니다. 1차, 2차 경선이 무효이므로 3차 경선이 무효이고 무효로 의해서 대통령에 나갔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 선거 또한 무효라는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저쪽 이제 저쪽 당에서 끊임없이 또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겁니다.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윤석열 후보는 적법한 후보자가 아니므로 즉각 사퇴하는 것이 현명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저 동해안에 해가 많이 떠올라서 좀 많이 밝아졌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을 좀 많이 이렇게 좀 퍼날라 주십시오. 예, 매체력이 17분의 1로 줄어서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후원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꾸준히 잠도급의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잠도급의 숙면 매트를 사용하신 분의 그 사용 후기 인터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불면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죠? 아우, 많이 고생했어요. 저는 잠 들기도 힘들고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한 3시간 만에 깨서 계속 꿈을 꾸고 힘들었는데 잠도깨비 쓰고부터 아주 숙면이 되고요. 또 깼다 하더라도 바로 잠들어요. 네. 그게 참 신기했어요. 다시 또 잠들고 그래서 어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광고하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잠 잘 잤다고 잠도깨비.
다음에는 좀 이렇게 출장을 나올 때 제대로 된 그 장비를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똑같이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지 그런 좀 알아봐서 다음에는 좀 장비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서울 올라가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